함께 성안을. 콜드의 뜻은? 차가운 성안. 오케이. 자, 리브의 뜻이 뭐라고요? 살다. 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차가운 성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어디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어디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었으면 되겠다? Where? 그렇지, where? All of bats live with me. With me? 너와 함께인데? With you. 자, 근데 얘는 선생님 물음표 붙일 수가 없는데 누가다?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 누가다를 누가니로 안 바꿔줬는데요. 얼라노 배츠의 뜻이 이런 뜻이죠. 네. 안만 길어봤자 네요. 그들이죠, 그들. 그러면 그들이 산다죠, 이거. 그들이 살고 있어요. They live. They live. 누구하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They live. 응? 누구하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동사, 그렇죠? M, is, R가 사용됐죠? 네. 어, 선생님은 M, is, M도 안 보이고 is도 안 보이고 R도 안 보이는데 태연이는 보여? live의 뜻이 뭐라고요? 살던 거.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잖아요. 그럼 하다시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면 do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id가 들어있을 때도 있죠. 셋 중에서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응? do가 들어있죠. 여기 있는 do를 여기다가 갖다 놔야지. 그래야지 묻는 말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어디서 살고 있니? Where do all of bats live with you? 오케이. 많은 박쥐들 A lot of bats 안만 길어봤자 네. 그래서 그들은 너와 함께 어디에 살고 있니 이 말이네요. 걔들은 너랑 같이 어디 살아? Where do they live with you? Where do they live with you? They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my cold cas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고 Where do All of that live with you.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어요. All of that live. 오케이. 나랑 같이. With me. 오케이. 나의 차가운 성에서. In my cold castle.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I never sleep at night. 오케이. Never. Never.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never sleep at night. 오케이, sleepy. Sleepy 아니고요.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I never sleepy at night. Never sleepy at night의 뜻은? 나는 야밤에 never가 무슨 뜻이었어? 단어 할 때 뭐라고요? I'm never sleepy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나는 졸리지 않는다. 난 밤에 절대 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sleepy 뜻은? 졸리다. 뭐라고요? 졸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 하다 시예요? 그러면 요는 필요가 없네요. 이러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죠. 슬리피의 뜻은 졸리다가 아니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졸린. 어떤 시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합쳐서 그럼 I am sleepy 하면 뭐예요? 나는 졸린다. 난 졸린단도 never가 들어가 절대 졸리지 않는다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leep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네. 됐습니까? 너 어때? 너는 밤에 어떻니? 그랬더니 어, 나 밤에 절대 안 졸려. 오케이. 그래서 넌 밤에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How you?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절대 졸리지 않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How do? 누가 다 그거부터 대답해 주세요. 난 절대도 졸리지 않는다. 누가? 내가. 어떻다? 절대도 졸리지 않는다. 이게 누가 다죠? 선생님 지금 표현한 게, 표시해 놓은 게. I'm never sleepy 영어로.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죠? 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How are you? 오케이, 너 밤에 어떻니?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너 밤에 어때?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leep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했더니 난 절대 졸리지 않아. I am never sleep. sleepy 아니고? sleepy. 밤에? at night. 오케이. sleep은 잠자다, 잠이고요. sleepy 해야 잠이 오는 이란 어떤 시니까 am 뒤에 있을 수, be 동사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요? I am never sleepy. At night. Okay, 좋았어요. During the day, sleepy in a large box. Okay, 어? 여기 이것만 읽어봐. I'm sleepy. 이게 sleepy가 아닌데, 이번엔. Sleep. Okay,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Okay, 잘 읽었어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During의 뜻이 단어할 때 했죠? 네, 뭐 어머 동안. 그러면 during the day, 오, 잘했어요. 그래서 during the day의 뜻은? 낮 동안 나는 졸린? Sleepy? Sleepy면 졸린인데, sleep인데 이거는? 큰 박스 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가 다 어디 있어요? I sleep이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Hada시면 Hada시 중에서 Do, does, did 중에서 자, 만약에 does라면 얘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did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slept.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예요? do죠. do. 원래 모습 그대로 왔죠. sleep이란 단어 했어요? 안 했어요? 단어 할 때? 했잖아요. sleep의 뜻이 뭐예요? 잠을 자다 라는 하다시였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일단 얘가 뭐로 바뀌고 히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inner large box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when 언제입니까? when 언제고요? Where during the day? 자, 6가지 질문 중에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든 걸할 차례죠. Where do you sleep? 그렇지. During the day. 그래서 넌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래서 in a large box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그렇지. 그랬더니 낮 동안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누가 다 I'm sleep 어디서 in the large box.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뭐라고요? During the day, I'm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잘했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렇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상자는 먼지가 많다. 먼지. 됐습니까? 오케이. 피드의 뜻은 뭐겠어요? 채워진 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The box is filled 먼지를 사용해서 with dirt. with dirt. 그럼 먼지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무엇인데 how 아니겠죠? What the box is filled선생님 물음표 못 붙이는데. 오케이. 요거 그대로 쓰면 묻는 말이 될 리가 없잖아. 그치? 누가다? 누가? 그 상자가 뭐 한다? 채워져 있다를.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를.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니? 로 바꿔주고 싶고.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물었는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궁금하다는데요. 비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더 박스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그럼 그것이 채워졌다를 그것을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filled? 그것이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그것이 채워져 있니? Is it filled? 오케이. 얘는 뭐든 해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얘를 뭐로 바꿔준대요. The box. 그러면 그 창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y is the box filled with? 이래야지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널트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The box is filled. 오케이. 먼지로? 먼지로? With dirt. 오케이. 뭐라고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그렇지.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자, 이제 첫 문장으로 하기 위해서 끊어읽기 순서대로. 그래서 무슨 뜻? 나는 I can't see. 인해를 I can't see. 나는 볼 수가 없어. 나의 In the mirror에 있는 나 자신. 오케이. 난볼 수가 없다. I can see. 오케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yself. mirror. 그렇습니까? 영어에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 어떤 시가,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어떤 시가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가요. Myself의 뜻은 나 자신. 나 자신. In the mirror의 뜻은 거울 속에 있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in the mirror myself가 아니고 myself in the mirror라고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볼 수가 없다. I can see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볼수 없다. 누가 다 내요?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양념치. 그렇죠. 양념치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누구죠? 그래서 넌 누구를 볼수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t you see? 됐습니까? 그래서 넌 누구를 볼수 없니? Who can you see?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그렇죠. Who can't you see? 됐습니까?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 can't you see? Myself in the mirror는 무슨 뜻이라고요? Can't 아, 그렇죠. 그 대답 듣고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볼 수가 없어요. I can see 오케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s little. 뭐뭐 속에는 is가 아니고 in인데. myself myself in the mirror. mirror. 오케이. 뭐라고요?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계속해서. I rarely have glass. garlic. Garlic. 한번더 읽어볼까? I rarely hav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뭐라고요? I rarely have garlic. I really hate garlic의 뜻은 나는 미워합니다. really의 뜻이 뭐였지? 단어 알 때였는데. 나는 진짜로 싫어한다. 마늘을. 그러니까 난 마늘 진짜 싫어해. I rarely hate glass. garlic. Garlic. 오케이. 난 진짜 싫어. I rarely I really hate. hate. I really hate. I rarely hate. 오케이. 얘는 뭐라고요?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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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마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나는 진짜로 싫어한다. 누가다 이거 누가다 맞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누가다 맞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 am. 오케이. 선생님 눈에는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뭐야?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비동사가 될 수 있어요? 헤이스의 뜻이 뭐예요? 미워하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해서 그래서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했어. 싫어하다, 미워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그러네요. 내가 어찌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한다. 여기 누가다 여기 있고요.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뭐예요? 이거 단어 할때 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단어 할때 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 보이죠? 단어 할 때. Hate. Hate. 했던 거랑 똑같으면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다시 두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에 he, she, it 아니고 여기에 이런 것도 안 붙어 있고 이런 것도 안 붙어 있는데 원래 모습 그대로면 하다시고 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랜다 what do you really hate? 이렇게 묻겠죠. 아따. 아직도 무엇이 뭔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넌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넌 무엇을 저 진짜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넌 뭐가 진짜 싫어? What do you really h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갈릭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do you really hate? 됐습니까? 난 정말 싫어해. I really hate 무엇을? 마늘 마늘 갈릭. 오케이. 뭐라고요?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다음 뭐라고요? Garlic. I really hate garlic. Okay. 그래서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to me. Okay. 잘 읽었습니다.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사람들의 목 사람들의 목들이 매우 맛있게 보인다. 드미 나에게 사람들의 목이 나한테 엄청 맛있어 보여.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의 목들이 매우 맛있어 보여.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나에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사람들의 목들, people's necks, 한번 길어봤자. 그것들이 매우 맛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것들이 나한테 엄청 맛있어 보여. They look very delicious.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렇죠? 그럼 여기에 누가 look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보인다죠, 여기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그 다음에 하다시 중에서도 두 does, did 중에 오케이. does면 이런 거 붙었겠죠. 그쵸? look이 원래 단어 익힐 때 모습 그대로예요. 뭔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죠. 그쵸? 뭐 얘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죠. 이런 게 붙었거나 뭐 이런 게 붙었거나 다 아니죠. 그렇죠? 그럼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very delicious의 뜻은 매우 맛있는 매우 맛있는입니다. delicious 단어 할때 했고요. delicious의 뜻은 뭐였어요? Delicious. 무슨 시예요? Delicious.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사람들의 보기 너에게는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How? You, 너에게니까, 그치? 됐습니까? 사람들의 목은 너에게 어때 보이니? How do people's neck look to you?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이 맛있어 보인다?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to me? 그렇지. How do they look to you? 한 거예요, 지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오, 좋아요. 그래서 very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서. How do people's neck look to me? To you. 그렇지.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잘했어. How do people's neck look to you? 그렇죠.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사람들의 목들이 보인다? People's neck look 매우 맛있게 very delicious 나에게는 to me. 오케이. Excellent.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은 프린트죠. 오케이. 프린트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잘했습니다.